안녕하세요. 뿌리농장 석선수입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옥수수 심으러 온 밭에 나왔는데요. 옥수수 흰 비닐 씌우고 그 사이에 포기 사이에 흙을 올려줘야 돼요. 그흙 올려주는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흙 올려주는 거는 원래 앉아서 이렇게 여자분들이 하는데 지금은 이 기구를 이용해서 아주 그 서서 작업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기구도 함께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지금 사용하고 있는 농기구, 요거 아주 서서 흙 떠붙는 데는 아주 제격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각도 조절도 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내가 퍼붓기 쉽게 각도 조절할 수 있고, 아주 굉장히 편리한 농기구예요. 이게 이름이 호미삽이네요. 호미삽. 호미삽인데 정말 이거는 유용하게 쓸수 있는 도구예요. 지금 두 사람이 잘 퍼붓잖아요. 이렇게 끝에 손잡이도 이렇게 잘돼 있고 아주 가벼우면서 아주 대가 가벼워가지고, 근데 이 밑에 부분이 조금 무거워서 여자분들이 쓰기에는, 오래 쓰기에는 아마 조금 힘은 들지만 서서 하는 데는 아주 편리한 도구 같아요. 이걸 이제 풀러서 각도 조절이 자유자재로 되기 때문에 요거 오늘 아주 제대로 쓰는 것 같아요. 지금부터 호미삽으로 북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밭은 심은지는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흰 비닐을 씌웠고 지금 심어놓은 거는 미역차례예요. 미역차례인데 이렇게 심어놓고 이 작업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이걸 해주게 되면은 일단 가뭄도 일단 덜 타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서 나오는 풀이라는 거를 방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옥수수가 좀더 많이 컸을 때 해줘도 큰 상관은 없는데 작을 때 하면은 좀 이렇게 수월하거든요. 저 위에 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보조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주는 건데, 이 기구 아주 유용하게 쓰이는 것 같아요. 서서 이거 사실 남자들을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앉아서 이거 다 이거 호미 그 앉아서는 호미로 해가지고 북호미로 이것도 올려주려 그러면은 굉장히 그 앉아서 하는 일은 힘들어요. 특히 남자들은 앉아서 하는 일 더더욱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헛구로에 있는 흙만 이렇게 약간 부드러우면 굉장히 부드럽게 올라가죠. 안쪽에서 한번 이렇게 한삽 뜨면은 한 포기에 이렇게 딱딱 맞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처음에 일부 앉아서 이렇게 막아놓고 두 개를 사가지고 이거 한 개가 가격이 하나에 25,000원 가더라고요. 25,000원인데 이렇게 직접 작업을 해보면은 대는 가벼운데 밑에가 약간 무겁긴 해도 근데 밑에가 이 정도 강하지 않으면은 오래 쓰지를 못해요. 이 무게에 비해서 굉장히 강도도 좋고 쓰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이 기구 잘 활용하면은 이렇게 북주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놓고 나서 보니까 옥수수가 왠지 더 당당해 보이죠? 앞으로 이 기구 많이 활용하면은 서서 하는 작업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